분호 뒤에 10인데 뭐가 어려웠나 숙제 하는 거 한번 볼까?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었나 봐요? 네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먼저 등장하게 될 단어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케이, 준호 단어 확인. 오케이, 시작해 볼까요? For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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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ir. W, 그 다음 뭐? Air. AR? 아, 엘!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단어입니까? 이게 도대체 어떻게 포크란 발음이 날수 있어 이거? 이거 파울, 포울 같은데 이건? 포크. 아. 여기에 쓴 것도 달라요. 시험지에 쓴 거는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렇게 써놨어. 선생님이 전번에 너 E하고 T하고 헷갈리게 쓴다고 했어. 이거 아무래도 뭐 E 같은데. 뭐요? 지금 보여주면 안 되지. 너 E하고 T하고 명확하게 써. 아, 뭐 E겠네. 이거 보니까. 이 글씨 보니까. 이렇게 써놨어. 아, 이거. 이렇게 써놨어. 뭡니까? 오케이, 계속해서 숟가락? 스푼 스푼. SPOON 오케이, 그 다음? WA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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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접시? PLATE 플레이트. PWL WL ATE 오케이, 계속해서 ball ball BOWL 드디어 W 나왔다. 그래서 knif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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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래서 fork 하나 틀리셨고요. 자, fork, spoon, plate, bowl, knife. 얘들은 공통점이 있는데요. 뭔가요, 공통점은? 이름. 전부 다 이름치고. 셀 수 있습니까? 네. 전부 다 셀 수 있죠. 그러니까 하나 있을 때 뭐라 그래요? A fork, a spoon, a plate, a bowl, a knife. 라고 할 수 있죠. 네. 있습니까? 그리고 둘 이상 있을 때는 forks, spoons, plate, bowls, knife.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얘는 왜 그러냐? 푸스 소리 내기가 힘들어요. 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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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스. 그래서 소리 내는 방법이 똑같은 V로 바꿉니다. knives라고 발음해요. 그리고 됐습니까? 칼이 하나 있을 땐 뭐라 그러는데? 칼이 하나 있을 때 뭐라 하는데? 어, knife 라고 하는데 둘 이상 있으면 뭐라 그런다? knife knives 라고 한다. knives 됐습니까? 네. 오케이, 자 그래서 fork 하나 틀리셨네요. 쓰기에선. 자,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뒤에 10 오케이, 그래서 너 fork 원하니? Do you want a fork? Do you want a fork? Do you want a fork? 오케이, 그래서 영어 문장과 우리 문장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했죠. 이 어는 무슨 뜻인데? 하나, 포크가 하나라는 뜻인데, 영어에서는 어떤 셀 수 있는 거 하나를 문장 속에 쓸 때 어를, 만약에 셀 수 있고 하나라면 어를 써줘야 된다. want의 뜻은? 원하다. 원하다. 그럼 무슨 시예요? 하다시. 하다시 속에는 뭐나 뭐가 숨어 있을 수 있다? 두. 또는 경우에 더즈. 따라서는 그렇죠. 더즈가 숨어 있을 수 있는데 you want는 뭔 뜻이에요? 너는 원하다. 그렇죠. 너는 원한다인데 묻고 싶으니까 이 속에 숨어 있던 두를 do you? 조심해야 될 건 are you? 하면 안 된다는 거. 됐습니까? 네. Do you want a fork? Do you want a fork? 그랬더니 Yes, I do. Yes, I do. 오케이, 그러면 do는 뭐 대신 왔을까요? Want. Want a fork. Fork. 그렇죠. Yes, I want a fork. 그래, 나는 포크를 원한다.
됐습니까? Want a fork 의 뜻이 뭐니까? 원하 포크 하나를 원한다. 그렇죠. 포크를 원한다 라는 뜻이니까 무슨 시동어리? 하다시. 그래서 yes I do고요. 조심해야 될 건 yes I am 하면 안 되겠다. yes I am a fork 하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? 나는 하나의 포크. 난 포크다. 난 사람이 아니고 포크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비동사는 이다나 있다. 여기서는 이다죠. 난 포크예요. 저 사람 아니고 포크예요. 이러니까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. 응. Yes, I want a fork 대신에 Yes, I do. Want가 하다시니까 do로 대신 쓸 수 있다. 계속해서 Do you want a fork? 아, 오, knife. 그렇죠. Do you want a knife? Do you want a knife? 오케이. 칼이 둘 이상 있을 때 뭐라 그런다고? Knife. 오, 그렇죠. 똑똑해. 됐습니까? 네. 하나니까 a knife 했고요. 원하니까 뭐라 그래요? Yes, I do. I want a knife. 그렇죠. do는 뭐 대신 왔어요? Want a knife. 그렇죠. 하나를 가르쳐주면 금방금방 익힙니다. Yes, I want a knife. 그러니까 이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. 이게 Yes, I want a knife니까. 됐습니까? Yes, I want a knife. I want a knife.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. Yes, I do. 근데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. 칼을 원한다는 사실. 그래서 두 번 말하는 것처럼 썼네요. 오케이, 그 다음 Do you want a plate? Do you want a plate? Do you want a plate? 오케이, 그랬더니 이번엔 대답이 좀 다릅니다. No, I don't. I want a plate. 플레이트 아닌데? 아, 어 에? 플레이트 아닌데 접시 아니잖아. 속이 깊은 그릇을 원하잖아. 왜? 속이 깊은 그릇? 그릇이 아닌데요? 속이 깊은 그릇이 아니에요. 접시가 아니잖아. 접시가 아니잖아. 이런 걸 원하잖아. 그릇, 사발. 공부 안 한 티가 너무 많이 납니다. 그쵸? 뭔가 낚일 것 같아요. 오우. 오케이. I want a ball. 됐습니까? I don't 뒤에는 뭐가 생겼을까요? 예. 플레이트. 다들 그렇게 대답하네. I don't want a plate. 접시를 원하진 않는다. 나는 원한다가 뭐였더라? 나는 원한다? Yes, I do. I want a 아니 그냥 나는 원한다가 뭐냐고 내가 그렇게 긴 거 얘기했으니까 나는 원한다. I want. 나 원하지 않는다. No, I want. 그래요? 아. 나 그렇게 길게 얘기 안 했어. 나는 원한다. I don't. I want. 나 원하지 않는다. I don't want. 난 좋아한다. I like. 난 좋아하지 않는다. I don't like. Don't 뒤에 무슨 시 와야 돼요? 하다시. 하다시 와야죠. Don't a plate가 아니야. 네. I don't want. 난 원치 않는다. Plate. 접시를 원하지 않고 그릇을 원합니다. 됐습니까? 네. 오케이. 지금 뭐 문장을 정확하게 읽히고 오지 않았어. 네. 됐습니까? 마지막에 네. 여기 시험지에도 plate 써놨고. 됐습니까? 네. 쓰기도 오늘은 성취도가 높지 않네요. 포크도 스펠링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었고요. 시험지에도 이상하게 썼는 거 많고요. 포크를 이상하게 써놓는다든지 뭐 그릇을 원한다 했는데 접시를 원한다고 써놓고 그리고 I 나는 이란 뜻의 I는 대문자로 써야 된다고 몇 번 얘기합니까? 오늘 지적사항이 좀 많네요? 네. 네, 수고했습니다. Okay. 공부 똑바로 안 하고 오면 선생님 귀신같이 알죠?